얼마 전 방송된 미운우리 새끼에서 김종국의 어머니가 모습을 감추었습니다. 오프닝에서 모습이 보이지 않기에 하차하신 건가 싶지만 신동엽이 전화기로 하차는 아니고 건강상의 이유로 잠시 자리를 비웠다고 하는데요. 평소 차분하게 말씀하시는 것과 아들 김종국 행동에 보이는 반응이 재미있어서 좋아하는 어머님 중 한 분이었는데 아프다 하시니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김종국은 터질 듯한 명품 근육을 소유한 능력자로 연예계 대표 효자 스타로 강한 남자 캐릭터로 예능계를 장악해왔습니다. 감미로운 미성의 목소리로 지상파 3사 가요 대상을 차지할 정도로 레전드 가수이기도 하죠. 하지만 김종국에게도 아픔은 있었는데요. 큰 인기를 누리던 당시 어머니의 유방암 판정을 들었는데 수술할 때까지 비밀로 하셨다고 하죠. 김종국은 예전에는 어릴 때 사고도 많이 치고 어머니 속을 썩여드렸지만 성공해서 돈을 벌어 나중에 효도를 하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터보 활동 당시 어머니가 유방암으로 투병했던 사실을 수술 전날에야 알게 되었고 그 후 자신이 성공할 때까지 부모님이 기다려주지 않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해외 스케줄이 있을 때마다 어머니와 함께 다닌다고 합니다. 2019년 김종국이 어머니를 모시고 LA로 떠난 적이 있습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김종국이 어머니와 함께 찍은 셀카가 담겨있고 밝은 표정에 모자가 보는 이들로 하여금 훈훈함을 자아냈습니다. 김종국은 영어가 수준급이고 통역 없이 영어로 인터뷰를 할 수 있을 정도인데요. 해외에 나갈 때 어머니랑 나갈 때가 많은데 좀 더 어머니와 많은 곳을 여행하고 편하게 지낼 수 있기 위해서 공부했다고 합니다. 미국 드라마 등을 여러 번 보고 귀에 꽂고 자는 식으로 공부를 했다고 하죠. 김종국의 성격은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들어봐도 알 수 있는데요. 예능에서의 캐릭터나 공익 관련 의혹 때문에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정말 의리 있고 책임감 있는 성격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물론 본인에게도 굉장히 엄격하고 주변 관리를 잘하고 의리도 잔정도 많고 인간적인 면이 굉장히 큰 사람이라고 하죠. 런닝맨에 함께 출연했던 이광수는 종국이 형은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 제일 정이 많고 따뜻한 사람이라고 말했고 이명택 런닝맨 PD는 본인이 하는 일에 대해 굉장한 프로의식을 가지고 임하는 스타일이라고 하는데요. 또한 배우 송지효는 김종국과 남다른 인연을 공개했습니다. 우연히 김종국 모자와 같은 비행기를 타게 된 송지효는 자리를 옮겼는데 거기에 종국 오빠와 어머니가 타고 계셨다. 그런데 좌석의 옆에 문이 덜 닫혔더라. 안에 있는 공기가 밖으로 빠지고 있었다라며 오빠를 봤는데 자고 있었고 어머니는 놀라서 일어나 계셨다. 어머니를 챙기고 자리를 옮겼다고 말했는데요. 그 인연이 돼서 김종국 어머니와 특별한 사이가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송지효는 김종국과 불거진 썸에 대해 단호히 선을 그었습니다. 김종국은 송지효한테 설렌 적 있나는 질문에 없다, 진짜 가족 같다, 지효는 내가 성질이 나도 성질을 다 낼 수 있는 정도의 동생이라고 강조했죠. 송지효도 나도 그렇다, 오빠한테는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하고 성질낸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종국은 아무리 해도 모자란 게 효도다. 해도 해도 나중엔 아쉬울 거다라고 말했는데요. 나는 진짜 10원도 안 빼고 어머니를 다 드렸다며 수입을 어머니에게 드리는 대신 자신은 알뜰하게 절약하는 짠돌이가 됐는데 아껴서 가족에게 드리고 싶다고 말하며 일회용품인 물티슈도 재활용하는 짠돌이 면모를 보여준 바 있죠. 그러면서 김종국은 별명 짠구기로 불릴 정도로 물건들을 낭비하지 않는데요. 사용한 물티슈를 말려서 기름기 많은 그릇이나 후라이팬 설거지할 때 기름 제거하려고 사용한 물티슈를 재활용하는 알뜰함을 보입니다. 하지만 짠돌이로 알려진 가수 김종국이 자신에게만 인색한 이유는 가족과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기 위해서죠. 김종국은 작년 유튜브 수익금 7천만 원을 형편이 어려운 환자들을 위해 기부했습니다. 자신이 운영 중인 유튜브 채널 김종국 커뮤니티 게시판에 조금 늦었지만 지난번 여러분들과 약속했던 기분 좋은 일에 쓰이길 바라며 신중하게 결정해서 진행했다. 여러분들의 응원과 정성이 함께한 뜻깊은 기부이니만큼 더욱 보람 느끼시고 건강한 일상 보내시길 바란다. 좋은 일 함께해 주신 모든 구독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는데요.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김종국이 최근 세종병원과 삼성서울병원에 각각 2천만 원, 5천만 원을 기부한 내역이 담긴 기부 증서가 담겼는데
형편이 어려운 환자들의 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기부금을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국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에도 5천만 원을 기부한 적이 있는데요. 당시 본인이 기부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가 후에 확인하는 과정에서 김종국인 게 밝혀지고 기사화되었었죠. 김종국은 데뷔 초때에만 해도 178cm에 60kg이라는 마른 몸매의 소유자였으나 현재는 피나는 노력과 엄청난 식습관 조절로 78에서 82kg까지 도달했죠. 김종국의 매끈하고 눈 씻고 찾아봐도 군살 하나 없는 몸매나 비율, 근질의 아름다움 등은 운동 카페에서도 극단적으로 보기 드문 노력의 산물인데요. 또한 운동 기간이 20년을 훨씬 넘으니 근육이 제대로 잡히지 않을래야 않을 수도 없습니다. 한편 김종국은 예전에 방송된 힐링캠프 기프지 아니한가에서 군인 집안에서 나고 자란 사실을 밝혔던 적이 있습니다. 김종국은 아버지는 직업 군인이셨던 분이시고 형은 성형외과 의사였고 형수는 정신과 의사라고 말해 모두를 놀라게 했죠. 김종국은 어머니는 전교 1등하는 친형의 학교에 가면 어깨가 으슥했지만 우리 학교에 오면 고개를 숙여야 했다고 말했는데요. 방송에서 김종국은 학교에서 싸움을 잘해 김도끼라고 불렸다는 설에 대해 내가 도끼가 아니라 학교 다닐 때 마음 맞는 친구들과 만든 불량서클의 이름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그는 안양이 주먹쪽이 좀 샜던 것이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삐삐와 차를 주겠다는 조건으로 조직폭력배 제의를 하는 상황이었다. 그때쯤이면 철이 들었을 때였기 때문에 바로 거절했다고 말했죠. 김종국의 형 김종명은 한 예능 방송에서 종국이가 항상 방송에서 형이 공부를 잘해 자신의 콤플렉스였다고 말하곤 했는데 종국이가 자신의 학비를 6년 동안 뒷바라지 해줬다고 말해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김종국은 저렴한 물건 하나도 허투루 구입하지 않는 알뜰한 사람으로 유명하고 지인들에게 자린고비라는 말까지 들었던 그지만 사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는 그 무엇도 아끼지 않았죠. 만만치 않은 의대 학비를 선뜻 지원해주기란 쉬운 일이 아닌데요. 오로지 형을 위해 몇 년 동안 뒷바라지한 김종국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안겼습니다. 지난번 미우새 방송에서 MC 신동엽은 종국이 어머님이 안 계신데 조금 편찮으셔서 안 계시다. 많이 회복하셨으니 곧 쾌차하시는 대로 모시겠다고 알렸지만 모벤져스는 걱정 어린 표정을 감추지 못했고 김희철 어머니는 많이 회복됐다는 소식에 정말 다행이다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우새를 보면 예전에 김건모나 박수홍 어머니는 약간 자기 고집을 부렸는데 김종국 어머니는 그런 것도 없으시고 여자 게스트가 나와도 무례한 질문도 안 하시고 방송 이미지가 전부는 아니겠지만 여자라면 저런 시어머니면 참 좋을 것 같았습니다. 신동엽은 조금 편찮으셔서 못 나오셨다고 하며 건강상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으나 좋아지고 있다고 하시니 다행입니다. 평소 차분하게 말씀하시는 것과 아들 김종국 행동에 보이는 반응이 재미있어서 좋아하는 어머님 중 한 분이었는데 아프다 하시니 마음이 좋지 않네요. 얼른 쾌차하셔서 다시 자리로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거원 해행. 구독, 좋아요.